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의 무게, 아버지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거의 78세 정도까지 계시다가 엄마가 이제 그 고관절이 다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밥을 못 얻어 잠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됐거든요. 평생을 그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는 거뭐 농사 뭐 장사하는 거뭐 이런 거만 이제 하시다가 올라오시니까 이제 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의 무게가 많이 버겁고 힘들었던 우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시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랑 너네 엄마는 김치하고 밥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 와서 복학으로 대학 과정을 마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저희 그 아버지 그 가장의 무게가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국과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무게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새는 그 일할 수 있는 직장들도 마땅치 않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도, 또 명퇴 나이가 50도 안 돼서 벌써 명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2, 제3의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또 지금은 첨단 로봇들이 뭐 서빙이며 뭐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역할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이런 때에 우리 아버지, 가장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시로 딱 올라오시고 나서 다시 시골 내려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다시는 안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엄마를 뒤따라서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12월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4월에 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두 분이 같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또 아들의 효도를 한 4년 정도 받다가 그렇게 이제 두 분이 같은 해에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땅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시골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올라올 때그 모든 있는 짐들은 다 놔두고 그냥 옷몇 가지 하고 또뭐 간단한 뭐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또 엄마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마음을 합치면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힘내시고 엄마들도 힘내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